근데 한 박사님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다 가서 설득을 하셨으니까 이게 될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그래서 그 동상의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20대 흰봉학이에요. 예. 20대 큰일을 했으니까 예. 그때 그 모습을 아. 내가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어쩌면 흥남 철수작전의 얼굴인 거죠. 그 모습이에요. 그 모습이에요. 예. 선생님 여담입니다만 그때 동상 제막식이라 그러죠? 제막식 할 때 훗날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사진을 제가 얼핏 봤는데 오셨어요.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? 그 흥남 현봉학 박사와 그분 부모님도 145대 때 그 흥남에서 배 타고 나왔죠. 아, 그러면 비슷한 상황? 똑같은 운명이죠. 예. 어쩌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봉학 박사의 흥남 철수 작전 때 그 현봉학 박사께서 나서서 정말 그 탈출에 도움을 줌으로써 다 알죠. 아시죠. 한 박사님처럼 예. 그런 아버지를 둔 분이라는 예. 얘기가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그러한 인형 같은 게 그리고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그 동상에 제막식에 참여하신 겁니다. 예. 아니 현봉학 박사에 대해서 예. 예. 지금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까? 예, 예, 있어요. 하고 있어요. 예. 작년에 예. 그 미국 가는 김에 예. 현봉학 박사 집에 생가에 찾아갔어요. 예. 찾아가고 또 산소에 가서 또 추모도 하시고 추모도 하고 그래서 현봉학 선생 이제 갔는데 그게 아들하고 딸이 살아요 뉴저지에. 예. 그래서 아들 집에 갔어요. 예. 응급실에 막 현봉학 선생 유품을 막 쫙 걸어놨어요. 예. 다 가져가라고 예. 원하는 대로. 예.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 필요한 걸 다 집어가지고 예. 트렁크에 하나 실어가지고 예. 한국에 왔죠. 예. 갖고 와가지고 이번에 여름에 예. 유품 전시회를 할 겁니다. 아. 6.25 70주년 기념으로. 예. 어떤 또 다른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? 예를 들면 그런 것들 현봉학 박사에 대한 유품이나 유물이나 또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뭐 사실은 뭐 박물관을 만들어도 될 정도의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제 그 양반 그분의 그 숭고한 뜻을 이제 후대에서 기려가지고 뭐 의사 아니라도 보통 인간 사람 보통 시민들도 좀 휴머니즘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게 그래서 내가 현봉학 봉사상을 좀 만들려 그래요. 아.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예.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예. 사람 뽑기 힘들잖아요. 예. 의사 중에서 예. 사회적인 활동을 들으시하시면 좀 했으면 어떨까. 인술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인술 또 인술이지만 예. 인술을 통해서 예. 사회적인 봉사를 하신 분들을 예. 좀 뽑아가지고 상을 주면 어떨까 예. 하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문제는 재원이겠죠. 예.